제22차 2024 ICA가 지난 27일부터 3일간 LA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가 세 가지 뜰,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를 실제로 준비할 성전을 응답받아 지난 1일 성전응답 감사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1차 2024 ICA가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의 주제로 지난 27일부터 3일간 LA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300%로 237 5천 종족 살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10개국의 렘넌트들과 전도제자들이 모였으며 스페인어, 일본어를 비롯해 5개 언어로 통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리더 수련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파수 렘넌트 300%, 출애굽 300의 제목으로 두 강의의 메시지를 본대회에서 영적 서밋 300%, 기능 서밋 300%, 문화 서밋 300%의 제목으로 세 강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현지의 제자들과 중직자들과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각 면담을 통해 세 가지 뜰과 금토의 시대의 시간표에 맞는 구체적인 미션들이 전달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역교회가 세 가지 뜰,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를 실제로 여는 중요한 성전응답 받는 가운데 지난 1일 감사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성전을 놓고 기도했는지 참 오래됐기 때문에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3제자 메시지가 나오면서부터 저희의 마음에 담은 기도는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아이들의 숫자가 교인 대비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저희가 열악한 교회 장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전도운동의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계기가 됐던 것이 저희 교회 젊은 중직자 한 가정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겨가지고요. 온 교회에 후대를 위한 교회당이라고 하는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눈물 어린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당을 찾기 다녔어요. 포리스라고 쓴 교회당은 다 돌았어요. 다 냉대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와서 걸어가는데 내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내대에서 교회당을 응답받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 절대 가능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는다고. 홀리메이슨이라는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고 건축 헌금도 시작했고요. 그것이 벌써부터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쭉 진행되어오는 과정에 참 많은 교회당에 도전을 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게 올까 참 기도하는 가운데 2019년도에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제 본부에서 237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 그 훈련에서 주신 미션이 70 황금어장 지역에 70 제자를 세워서 70 지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 교회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현장에 지교회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고요. 40 지교회까지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그중 한 군데에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 여자 장로님 한 분이 디톡스 사업을 하시면서 오는 모든 손님들을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고 영접을 시키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데일 목사님을 만난 것은 산업 현장에서 영접 운동을 하다가 목사님인지 모르고 기본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삼직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손님들이나 또 산업 현장에서 영접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들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런 10년 후 저희들이 팬데믹 때 드라이브인 예배를 볼 장소를 찾다가 데일 목사님 교회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자 말자 바로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당 장소에 주차장에서부터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을 교회 잔디밭에 모아놓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아이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LA는 원래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께서 오신 겁니다. 교회를 오신 이유가 아이들 비 맞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교회당 빈 방 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또한 이런 교회가 붕괴되는 시대의 성전 건축 이런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그런 행동에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토요일까지 모이면서 RUTC 운동을 하는 것을 그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성전응답의 시작은 아이들의 뜰과 또 토요 전도학교 시스템입니다. 토요일에는 전도학교로 언약을 강인하고 또 주말 집중훈련을 통해서 호흡과 함께 집중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 현장에 나가 실제 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의 장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없는 미국 교회에서 후대를 키우고 또 훈련하는 모습에 큰 은혜와 감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그분들의 말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전도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맞는 것 같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저희와 함께 하기 시작을 했고 연합예배도 드리고 야외예배도 같이 나가고 영적인 교제하는 시간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복음으로 먼저 하나 되는 응답을 받게 되어졌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목사님께서 본인께서 은퇴를 하시면 이 교회당 건물을 너희들이 그냥 테이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마음에 고심을 하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의 반응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저희에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습니다. 교회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은퇴자금. 세 번째 조건이 참 은혜였습니다. 본인들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내라. The greatest answer that our church received in terms of missions is that we were connected to more than 20 missionaries during this process. I know very well all the finances of our church. I realize it is impossible by our efforts to have any kind of temple construction in LA with our finances. But the word that was declared by our pastor is that it would absolutely happen. Because we're supporting God's workers, we're supporting missionaries through the world, then God would absolutely give us everything that we nee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mission. 조건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먼저 이 주인교회에서 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교회를 어떤 조건이든지 양도를 하거나 매매를 하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슈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교회 법인을 서로 통합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얘기해 주셨고 그 법적인 절차까지도 이분들이 다 진행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하고 그레덴 철치가 합병을 동의하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한 것은 두 당회가 한자리에서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80년대, 90년대 그때 그 심우하셨던 목사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레리 장로님께서는 지금 그까지 걸어온 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걸어온 그 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함께 합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준비하셨다고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응답받은 이 성전, 이것의 총 면적이 8만 3천 스퀘어피, 2,500평이 되는 것입니다. 2,500평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저의 대학생 때, 렘넌트 때 생각이 났습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부산 영도에서 30군데 현장 지교회를 세우시고 현재 임마누엘 부산교회 장소이죠. 3,500평 교회 응답을 받으셨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응답받은 이 모든 여정을 몸으로 체험한 우리 교회 어린 렘넌트들은 237 5천 종족 현장에서 마가다락방 운동을 재현할 주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이 성전 응답을 통해서 붙잡은 영원의 언약입니다. 주신 언약, 보여주신 비전대로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그리스도 언약교회 성전응답 감사집회에서 유광수 목사는 세 가지 뜰, 금토의 시대 300% 24-25 영원 시스템, 묵상시대 300% 24-25 영원 시스템의 제목으로 세 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번 집회를 통하여 루강수 목사님께서 구체적인 미션까지 주셨습니다. 세 가지 뜰, 묵상시대, 금토일시대의 주역이 되어지는 교회로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민족만 모이는 예배를 만들어라 미션 주셨고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것이고 병자만 모이는 예배를 만들어라 미션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축복과 힘을 주는 예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미션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 핵심은 영남권 중심으로 부산 연산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앞서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 강사단에게 특별 메시지를 전하며 각 시기에 렘넌트들이 필요한 것과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300%의 구체적인 미션들이 전달됐습니다. 또한 중대원 지역의 임원들과 면담을 통해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메시지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 자녀이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대원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중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강수 목사는 빛의 경제 회복하려면 렘넌트 경제 준비하는 길, 24 기도팀, 흩어진 제자들이 누릴 선교 경제의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본부 중심으로 매주 핵심을 순회하며 그 지역의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 사역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300%를 실제 준비하는 망대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중직자대학원 가을 32학기 8강 강의가 오는 12월 15일 오후 5시 RUTC TV로 방송됩니다. 중직자대학원장 유강수 목사가 중직자가 알아야 할 전도학 4및 종강예배 메시지를 전합니다. 중직자대학원의 모든 등록 헌금은 미래교회 후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영원을 향한 준비의 주제로 12월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유강수 목사가 10시 30분에 메시지를 전하며 위아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24일 예정되었던 12월 23일 화요제자 훈련이 26일 목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되며 10시 10분 찬양을 시작으로 1강 메시지가 오전 10시 30분, 2, 3강 메시지가 오후 2시에 선포됩니다. 12월 23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렘넌트 신학연구원 ITS가 2025학년도 렘넌트 신학연구원 학부, 연구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부 신학과, 연구원 목회학과, 해외통신연구원 목회학과를 모집하며 해외통신연구원은 다락방 신학교가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지원자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민족 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는 9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I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록 안내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 유강수 목사의 작시곡 편곡 공식 악보가 wea.kr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렘넌트여 일어나라, 렘넌트 24, 영원하신 여호와 등 현재까지 15곡의 작시곡 편곡 공식 악보가 업로드됐으며 성가대, 소그룹 중창, 합창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아에 계속해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아류 5천 종족 목회자 전도 포럼이 오는 12일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열립니다. 1강 메시지는 오전 10시 30분에, 2강 메시지는 오후 3시에 시작되며 오후 1시부터 5천 종족 대륙별 사역 포럼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며 위아에서 사전 등록받고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UTC를 마음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2월 14일 토요 핵심은 제12회 세계 농인 선교대회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 및 12월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져가는 세계 현장과 후대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 기도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